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정부가 반도체, 배터리, 백신 세 개 분야에서 65개 핵심 기술을 선정해 예산과 세제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유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2023년까지 이들 분야에 2조 원 이상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등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이들 세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R&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세부 세제 지원 내용은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인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입니다.